인터넷 이해하면서 보려면 엔트로피 공부가 필요한 영화. 개봉이 계속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도 개봉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테넷이 개봉을 했다. 상영관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 발걸음이 즐거웠다. 원래 돌비 시네마관에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 사람이 거의 없는 일반관을 선택했다. 참고로 영상미와 사운드 디자인이 훌륭하니까 돌비 시네마관이나 IMAX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D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D관은 보통 스크린이 작고 음향시설이 좀 아쉽기 때문에 비추천.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는 그냥 느끼면서 적당히 이해하면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번 영화 테넷은 과학적인 기본 지식이 없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놀란 감독이 작정하고 어렵게 만든 건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소재를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수준까진 도달하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선한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놀란 감독이 작정하고 어렵게 만든 건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소재를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수준까진 도달하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선한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친구가 테넷 보러 가기 전에 엔트로피를 공부하고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엔트로피, 여력학 제2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 중인데 머리 깨지네요. 테넷 속에 담겨진 과학적인 개념을 사전에 이해하고 나서 영화를 한번더 보면 좀더 흥미로운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던 게두번 보면 오 이게 이거였구나. 세번 보면 이제 좀 이해되네.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의 법칙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볼수 있어서 덜 혼란스럽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시간여행이라고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을 특정 기계에 넣고 인버전 시키면 엔트로피의 흐름이 역행해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총을 발사하면 표적지에 총알이 꽂히게 되지만 인버전된 총알이면 총에서 총알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총알이 다시 총 안으로 돌아오는 총알을 잡는다는 개념입니다. 현재에서 인버전된 물체들을 보았을 때는 신기한 마법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인버전 시켜서 과거나 미래에 가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이 뒤집힌 느낌이기도 합니다. 기묘한 느낌이라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보통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 정도 되면 좀 지루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스펙타클한 상황들과 다양한 볼거리들 그리고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각 잡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테넷을 볼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우선 복잡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영화가 평소에도 힘드셨다면 비추천드립니다. 볼거리도 많고 기도 즐거운 영화이긴 하나 두통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SF 영화들을 좋아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보시면 흥미롭게 보실 듯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잡고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두통약을 챙겨가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셉션은 이해하기 편했고 인터스텔라는 보고 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테넷은 뭔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한 느낌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엔트로피에 대해 공부하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라 일주일 공부하고 나서 한번더 봐야겠습니다.